저희 교회에서 하이티에 학교를 두 군데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한 3년 전에 하이티를 처음 방문했다가 하이티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정도 밥을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한테 우리는 교회도 작고 돈이 많이 없으니 1학년하고 유치원생만 학교를 시작하면 우리 형편에 맞게 학교를 시작하고 아이들한테 배가 고프니 하루에 한 끼 점심 때 학교를 오면 밥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한 군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하이티가 지진이 일어나고 정부가 무너지고 나니까 정부에서 공립학교에 선생님들의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를 안 가요. 왜? 월급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공교육 자체가 다 무너져 있고 초등학교를 공부를 해도 국가고시를 보고 거기서 패스한 사람들이 초등학교 졸업장 자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학교를 한 군데 시작하다가 유치원 1학년 한 군데 시작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커져가지고 이제 5학년까지인가 6학년까지 돼 있어요. 한 군데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지금 3학년, 4학년까지 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이제 올라오는 순서대로. 왜냐하니까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크게 시작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관리하는 쪽에도 문제가 되고 그거를 서포트하는 데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하이티에 교회,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250불로 시작했어요. 250불로. 지금은 그 한 곳은 500불, 한 곳은 그거보다 조금 더 덜 가고 그래요.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요번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봤을 거예요. 구호물자가 이제 트럭을 타고 가는데 그걸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억지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품들을 막 다 바깥으로 집어던져서 막 가져가는데 두 사람이 눈에 보여요. 한 사람은 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엎드려서 깔고 이렇게 그걸 붙들고 안 놓으려고 그러고 깔고 있는데 그 위에 한 사람이 올라타서 그걸 내놓으라고 지금 그러고 이제 두 사람이 계속 싸우는 실갱이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잘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로 원래 힘이 없는 위에 올라타고 있는 사람이 가진 거를 밑에 조금 젊은 사람이 그걸 뺏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그 이제 젊은 사람이 그걸 끌어안고 있는데 지키려고 이걸 잡고 있는데 그 위에 올라타서 막 너무 억울하니까 그 밑에 거 뺏어가려고 가져가려고 우리가 한 1년 정도 하루에 한 개씩 먹고 옥수수 먹고 살면 그것보다 나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아버지가 길바닥에 누워서 지키려고 했던 게 뭘까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그게 동영상에 왔어요. 아줌마들이 철조망 위로 아이 조그마한 갓난아이를 올려보내고 미군이 손을 잡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아이가 미군 여자들이 주는 우유를 먹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아줌마들이 지키려고 했던 건 뭘까요? 자기 배 아파 난 아이를 철조망 위로 던져주면서 그 엄마들이 지키고자 했던 건 뭘까요? 그런데 또 마음 아픈 영상이 또 있었어요.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비행기를 따라서 뛰어요. 내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인데 그분들이 뛰면서 비행기를 따라가려고 올라탔다가 떨어지는 사람들 우리 다 동영상으로 봤죠. 근데 그 뛰어서 가는 사람들 보니까 다 남자더라고. 남자들이 와이프하고 아들은 어디에 놔뒀는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뛰는 건지 자기 혼자 비행기를 타겠다고 뛰는 건지 오늘을 살아가는 2021년 우리 뭐 다 먹고 살만은 한 것 같아요. 그죠? 다 저도 봐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봐도 다 먹고 살만한데 우리가 정말로 가치를 두고 지키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도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지키고 살려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는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고백이 나와요. 그분은 두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난데, 내가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내가 살아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게 니네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자기는 자기의 목숨도 놓은 거야. 그죠? 자기 목숨을 놓고 뭐를 붙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준 사명을 붙들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저보다는 연세들이 다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정말 지키려고 했던 게 뭘까요? 지금 내가 손 못 놓고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사람이 죽는 걸 알았어요. 저희는 불신자 가정이고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인데 저희는 10남매거든요. 제가 9번째. 저희 형제가 10명이에요. 그 중에 9번째니까 제가 얼마나 성격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되어 보니까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인데도 죽음이 있는 걸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알았는데 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한테 죽음에 대한 답이 없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형님은, 큰 형님은 훨씬 넘으신 형님은 그 당시에 학교 선생님하고 계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그 형님한테도 죽음에 대한 문제의 답이 없던 걸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제가 봐도 아버지도 죽음에 대한 답이 없고 학교 선생님을 향한 형도 죽음에 대한 답이 없는데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 묻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죽음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다 20대 중반에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3개월 만에 신학교를 갔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고민 이런 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전도만 하면 다 하나님 앞에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40대 후반에 암이 걸렸어요. 지금 목소리가 좀 쉬었죠. 갑상선 암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씩 쉬어져 가요. 제가 지켜야 될 게 뭘까요? 목숨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사명을 지켜야 될까요? 목숨을 지켜야 사명을 감당할까요? 사명을 지켜야 목숨을 감당을 할까요? 우리 뭘, 나이가 들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저는 어릴 때, 나이가 들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초연해지시겠지.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 내 앞에 온다 생각하니까 더 자유스럽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되면, 사모님들 되면 죽음에 자유로우실까요? 자유로우실까요?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 만나고 3개월 만에 신학교를 가서 30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암이 생겼어요. 암에 대한 통증이 조금씩 와요. 새벽에 혼자 깨잖아요. 내가 임종 예배도 드려주고요. 저희 어머니 산소호흡기도 빼드리면서 손잡아서 기도해 드리고요. 장례 예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암 때문에 몸이 아파서 새벽에 2시, 3시에 잠을 깨서 저렇게 거울을 보면 제 눈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갑상선 암은 암도 아니래. 그런 분들은 제가 때려주고 싶지만 김종환 목사님이 신문에 낼까 봐 제가 때리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믿음이 있을까? 설교가 전혀
준비한가 하고 내가 믿음이 있을까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요. 내 그 눈 속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걸 보는 내가 비참한 거예요. 41살에 막내딸을 낳아서 막내딸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자고 있는 게 옆에 있는데 나는 새벽 2시, 3시에 잠이 깨어서 거울을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면서 낙담이 되는 거예요. 왜 낙담이 되는 줄 알아요? 나는 믿음이 어디가 있지? 내가 오랫동안 설교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임종 예배 드리고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장례 예배 드리고 다 하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내가 설교했는데 내 눈 속에는 믿음이 없고 내 눈 속에는 죽음의 두려움 가득 차 있는 나를 보는 이 비참함.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 내가 살아내는 믿음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말하는 믿음은 사도 바울처럼 난 지금 떠나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난데 이렇게 말하는데 내 현재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덜덜 떨고 있는 내 모습이 진짜 모습 아닐까요? 목사면 자유롭습니까? 사모님이면 자유롭습니까? 선교사면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아 이게 믿음이 내가 믿는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요. 뭘 지키려고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칠까요? 뭘 지키려고? 지킬 것이 많으면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죠. 지킬 게 많으면 왜냐하면 인생이 복잡해지고 그러면 힘들어지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왜 암이 걸렸는지 제가 이제 추적을 해봤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한 달에 16,000불 정도의 돈을 이렇게 페이를 해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현기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김종덕 의사한테 갔더니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혼나고 집에 오고 그리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먹고 제 모습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고 제 모습이 그랬어요. 뭘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제 아내가 저보다 6살이나 젊으신 분이에요. 저보고 나한테 자기가 알아서 다 할 테니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냥 살으라고. 그래서 제 와이프가 지금도 저는 집에 오는 빌도 안 쳐다봅니다. 아니 딴 데 가서 떠도 그 길 여기서 떠지도 말고 딴 데 가서 떠더라 그걸 보면 스트레스가 또 와요. 그래서 저는 은행 입금을 해도 뒤에 밸런스를 남아있는 걸 확인하라 그러면 하기가 싫어요. 그걸 밸런스로 확인하기 싫어요. 우리 와이프는 왜 안 해오냐 그러는데 저는 그 뒤에 얼마 남아있다는 밸런스를 보기가 싫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괜찮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월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의미 있는 삶으로 감당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지켜야 될 게 있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대. 뭘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는 부르심보다 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게지 내야 되는 차도 지켜야 되고요. 모게지 내는 집과 렌트 내는 집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정말 지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 갔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때 십수년 전에 제가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집을 못 지켰어요. 그 집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힘센 미국 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집의 가구를 다 드러내 주셨어요. 고맙게 바깥으로. 그때 내가 지키고 싶었던 차도 못 지켰어요. 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모기지 조금만 더 부으면 되는데 그러면 다 끝나는데 얼마 남지도 않은 모기지 그 차도 못 지켰어요. 그 차도 못 지켰어요. 건강? 저는 제가 암이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보세요. 얼마나 단단하게 생겼나. 근데 제가 제 건강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믿음도 못 지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켜야 될 세상의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 갔나 없고 다 내가 지켜야 될 육신으로 지켜야 될 것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성령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교회로 부르시고 이방인들을 하나님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죠?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암이 걸리고 나니까 은혜가 있는 목사님 설교가 좋더라고. 삶으로 살아낸 체험이 있는 목사님,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낸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와닿고 막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자기의 삶은 하나도 없고 그걸로 가르치는 목사님의 설교는 나한테 와닿진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교회가 다 힘들잖아요. 온라인 예배로 밖에 못 드리니까 청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혼자서 예배를 드리니 예배를 지켜가기가 힘들다.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6시 이전에 4명 모일 수 있대요. 4명이 같이 모여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4명을 자기 집 나 말고 3명을 초대해서 같이 예배의 가치를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갈 사람들 자원해라. 많은 사람이 자원했대요. 그래서 자기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교회에서 또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는 간증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혼자서 지켜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일들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믿음을 같이 나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할 때 이 일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엉뚱한 것을 지키려고 저처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유하면 집도 놔야 되고요. 못 지키고. 차도 놔야 되고 건강도 놔야 되는 거지. 그래 살다 보면 뭐까지 잃어버리게 되느냐? 내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 믿음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요즘은 다 와이프가 그때는 제 이름으로 다 했거든요. 요즘은 다 와이프 이름으로 하십니다. 저는 와이프 옆에만 붙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와이프 옆에만 붙어 있으면 저희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늘 해요. 이 차도 자기 이름으로 돼 있고
이 집도 자기 이름으로 돼 있고 뭐든지 다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목사님을 알아서 잘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저는 크레딧 카드나 이런 거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와이프 은혜로 그냥 살고 있어요. 제가 지켜야 될 건 뭘 지켜가느냐? 저희 교회 예배 지켰어요. 코로나가 왔는데 제 주위의 젊은 목사님들이 다 주위에 저한테 우려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목사님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예배 드리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광고했어요. 아시에 코로나 확진자 7명이나 생겨도 다 시장 보러 가고 다 하더만 나는 예배를 드릴 테니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릴 사람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요. 9시에는 어른들, 11시 반에는 청년들과 같이 예배를 지켰어요. 그리고 작년 6월 말부터 데모도 하고 코로나 그때 한참 심할 때 저희들 마스크 쓰고 나가서 야 다른 사람들 다 움츠려 있을 때 우리 노숙자 선교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일날이면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3시에 1시간 반 정도 요즘 150명 정도 나와서 저희가 준비한 치킨 저희들이 준비해서 갑니다. 처음에는 손가락만한 핫도그 가져갔는데요.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 그 다음에 물도 코스트코에서 나오는 필터 워터 있죠? 그거 사갔는데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인마 너는 스프링 워터 사 먹고 노숙자한테 필터 워터 사다 주냐? 이불 차이 난다고.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핫도그도 코스트코에서 파는 1불 50짜리 굵은 거 있죠? 굵은 걸로 큰 걸로 바꾸고 물도 스프링 워터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하고 스낵하고 계란 삶아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미국 분들이 치킨을 튀겨온 걸 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는 치킨 튀겨와. 그래가지고 요즘은 치킨 600피스 튀겨요. 자이언트에서 세 군데 나눠서 200피스 튀겨가지고 150인분 만들어요. 가슴 하나, 허벅지 하나, 날개 하나, 다리 하나 딱 반말이에요. 그거 150인분 만들어서 한 주도 안 빠지고 갔어요. 요번 주엔 수련회가죠. 저희는 토요일 날 어제 지난주에 광고해서 토요일 날 노숙자들한테 토요일 날 1시에 갑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기 때문에 주일날 못 옵니다. 우리 야외 예배 가죠. 야외 예배 가면 야외 예배로 치킨 튀긴 거 다 가져와서 야외 예배에서 다 말아요. 다 봉다리 싸고요. 야외 예배 일찍 끝나고 2시에 또 거기서 출발해요. 거기 노숙자한테 가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 교회가 예배를 지켰더니 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지키고 살았더니 코로나 시작되고 1년 반이 지나갔잖아요. 1년 반이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재정의 55%를 선교로 쓰자 그래서 55%는 선교로 써요. 45%는 저희 일반 재정으로 쓰거든요. 그런데도 저희한테 은혜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저희가 노숙자한테 한번 나가면 한 주에 한 700불 정도 드려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를 지키세요? 건강요? 아니면 집? 모기지 남은 잔뜩 남은 집, 산 지 얼마 안 돼서 모기지 나가야 될 차, 뭘 또 지킬 거예요? 와이프도 지켜야 되고 남편도 지켜야 돼요? 자식도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오늘 2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 이유는 고난도 같이 받게 하려고 우리한테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받아야 될 고난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거나 포기하는 믿음은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겨내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고난은 뭐냐? 내가 내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 사명으로 사는데 나한테 찾아오는 이 고난, 이거 우리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왔다고 내가 예배를 포기하고,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부르신 부르심을 포기하고, 고난이 왔다고 내 사명을 포기하고 산다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처럼 다 잃어버리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나한테 꼭 지켜가길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거 하나를 지켜가면, 그거 하나를 지켜가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살 수 있는 집도 주고, 움직일 수 있는 차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건강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질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여유가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형편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